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대표님, 그럼 오늘 인적쇄신 말씀하신 게 한남동 7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여사라인 7분에 대한 쇄신 요구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? 일곱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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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